자, 이번 인천의 맛집 과연 또 누가 추천을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저기 응팔의 이세영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제가 인천의 맛집을 좀 찾고 있는데 우리 또 이세영 씨가 또 인천의 또 귀여운 또 둘째 딸 아닙니까? 장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세영 씨가 추천하는 맛집을 제가 오늘 좀 찾아가 보자. 진짜요? 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진짜로 제 찐 맛집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천아. 네. 근처인데요. 네. 진짜 뭐 다른 식당보다 거의 10%에서 15%가 저렴하고. 가성비 너무 좋네. 또 네, 응팔 제가 했었잖아요. 대단한 배우더라고. 그럼요. 오디션 잘 보고 싶어. 원래 오디션 전날. 세상에. 고향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 전날 또 여기 가서 먹었잖아요. 또 가서 이렇게 먹고 가서 또, 또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 식당 이름이? 마켓이라고. 네, 예,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를 온 이유가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대금 이세영 씨가 네네네. 인천 분이신데 네. 여기에서 또 추억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를 좀 추천해줬는데 또 소문에 여기가 또 가격이 또 제일 싸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좀 저렴한 편입니까? 여기가? 보통 시중가 대비 한 10%에서 15% 네. 네, 그 정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장님의 추천으로 저희가 한번 좀 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 킹크랩으로 드시면 네. 어떠세요? 와! 네. 와! 왜?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충분히 드세요. 와, 됐습니다. 진짜. 한번 좀 호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이야. 아, 이거. 야미. 와, 역시 대게가 적당히 짭짤하면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대게는 쫙. 자, 킹크랩. 살벌합니다. 맛있다, 형. 야, 맛있네. 야. 자, 와가지고. 잘 다 찍어가지고. 이게 약간 참기름, 들기름 역할을 해줍니다. 아, 고소함이. 스며들어가지고 고소함과 짭짤함이 싹 들어오는 다음 랍스타. 랍스타 꼬리. 자, 이걸 일단 뜯어가지고
와, 살 진짜 잘 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탱탱하다, 살이. 자, 오늘 이세영 씨가 추천한 식당에서 저희가 마음껏 한번 먹어봤는데요. 야, 역시 대게라든지 랍스타, 킹크랩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야, 이거는 뭐 정말 가성비로는 정말 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한번 또 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세영 씨가 또 여기서 또 먹고 또 힘을 얻었다고 하니까 또 그 기운을 받아서 저 인천 유튜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